February 24th. For rotation in less than 24 hours. February 24th. 24/7 chilling. 태호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24/7 칠린이 돌아왔습니다. 사디캅. 자, 오늘도 태국 힙합 리액션을 해볼 텐데요. 오늘은 약간 좀 의미 있는 리액션이 될 것 같아요. 사이언 아이즈에 이어서 제가 두 번째로 또 태국의 여성 힙합 아티스트를 소개를 해드리고 그녀의 뮤직비디오에 대한 리액션 영상을 만들려고 합니다. 사실 이 영상이 올라올 때에도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런 곡이 있었다는 것을. 아티스트명은 메리캐시라는 아티스트고 Cause of Me라는 곡을 이제 뮤직비디오에 대해서 제가 리액션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곡은 사실 원곡이 있어요. 릴 메일이라는 아티스트고 곡 제목은 언더레인인데 그 곡에 이제 메리캐시가 믹스테이프의 일환으로 어떤 자기만의 스타일로 벌스를 얹은 이제 뮤직비디오가 되겠습니다. 바이브가 이 아티스트 역시도 굉장히 미국적인 느낌을 굉장히 많이 갖고 온 아티스트예요. 누가 댓글에 또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약간 매드베이비의 느낌을 그녀에게서 느낄 수가 있다 라고 이제 되어 있던데 저도 약간 그런 느낌을 좀 받습니다. 그래서 이 메리캐시가 나중에 태국의 매드베이비가 될 수 있을지 좀 많이 주목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메리캐시의 Cause of Me 뮤직비디오 리액션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Okay, let's do it. Demark at the heel. 믹스마스터가 보스 온다고 치네요. 제가 며칠 전에 영트위키 오디오 리액션도 했지만 영트위키와 마찬가지로 되게 미국적인 감성이 정말 잘 드러나는 아티스트예요. 사실 이런 느낌의 이런 바이브의 곡을 들을 수 있다는 거는 너무 행운적인 일이에요. 자신만의 그런 어떤 개성이나 색깔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힙합은 뭐라 그래도 어쨌든 미국이 본토기 때문에 본토의 영향을 받은 어떤 뭔가 좀 그들이 내세우는 쿨함, 멋있는 약간 그런 느낌의 바이브가 또 있어야 또 어느 정도는 트랙이 좀 더 살아난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런 느낌의 곡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계속 볼게요. Was sleep with her. Let's talk me dying. I think it's like to talk with food. Like me, she won't make room. I'm a dead lady. Don't even put her up in the joy. 아, 멋있다 진짜. 메리캐시의 Cause of Me 뮤직비디오 리액션이었습니다. 와우씨, 바이브가 엄청나네요. 진짜 미국적인 느낌이 굉장히 많이 느낄 수가 있는 곡이었고 빨리 믹스테이프뿐만 아니라 정식 싱글, EP, 뭐 정규앨범 들어보고 싶어요. 진짜 관심이 많이 갑니다. 이런 아티스트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특히나 제가 뭐 태국 힙합에 대해서 리액션 비디오를 많이 찍고 있지만 여성 래퍼에 대해서도 저도 자세히 아는 바는 사실 없어요. 여성 힙합 아티스트들에 대해서 근데 이런 느낌으로 뭔가 독보적인 포지셔닝을 자리 잡아간다면 제가 봤을 때는 태국 힙합에서 어떤 힙합 퀸이 진짜 랩 퀸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이런 느낌으로 이제 바이브로 갖고 오는 어떤 아티스트들이 잘 없기 때문에 정말 멋있네요. 너무 멋있어요. 여러분들의 의견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의견 있으신 분들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꼭꼭 해주세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코쿤 컵. 24. For rotation in less than 24 hours.
24/7 chillin'.